이번에는 제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머트러 에디터 대화 상자에서요. 빈센플 슬롯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벽, 여기 천장과 여기 끝부분, 유리창 있는 쪽에 벽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스탠다드 머터리얼 타입 부분을 클릭하셔서 V-Ray 머터리얼 선택하시고요. 디퓨즈 버튼 클릭하셔서 아이보리색, 연한 아이보리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이름을 줘볼까요? 천장과 벽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천장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어사인하고 지정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샘플 슬롯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이름을 주시는데, 자, 나무벽이라고 이름을 줄까요? 나무벽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자, 나무벽에는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머테리얼 타입을 V-Ray 머테리얼 선택하시고 디퓨즈 옆에 맵 버튼 누르시고요. 비트맵으로 그림 가져오시는데요. 머테리얼 폴더 안에, 우드 폴더 안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나무벽으로 그냥 비치우드 좋습니다. 오크 무늬만 그냥 선택할게요. 자, 가져왔고요. 쇼맵인 뷰포트. 나무 질감에 반사를 살짝만 넣어볼까요? 반사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자, 옆에 샘플 슬롯 가서 이번에는 대리석 벽이라고 이름 줘볼게요. 대리석 벽이라고 이름 줬고요. 스탠다드 머터리얼 타입 부분을 V-Ray 머터리얼 타입으로 바꾸시고 디퓨즈 옆에 맵 버튼 누르시고요. 비트맵으로 자, 대리석 마블에서 선택해 가보겠습니다. 마블에 있는 이미지에서 약간 노란빛이 도는 자, 요런 대리석 한번 선택해 볼까요? 좋아요. 자, 선택을 했고요. 자, 부모 레벨로 올라가서 리플렉션 반사에 대리석은 우드보다는 조금 더 반사를 줘볼게요. 그래서 한30 정도 되도록 반사를 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맵인 뷰포트까지 작업이 됐고요. 그런데요, 벽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이쪽은 우드고요. 또 이쪽 편은 대리석을 넣고 이쪽은 아이보리색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벽 오브젝트만 남기고 Alt Q 하셔서요. 얘를 머터리얼 아이디를 다르게 줄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모디파이에 에디트 폴리 넘기시고요. 서브 셀렉트 폴리건으로 컨트롤 A. 전체를 밑으로 쭈루루 내리시면 폴리곤 프로퍼티스, 폴리곤의 속성에 셋 아이디에 1이라고 세팅을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이제요. 얘를 갖다가요. 자, 보십시오. 여기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 이렇게 윈도우로 셀렉트를 잘 잡아서 여기는 나무벽이었죠. 나무벽에는 E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은 대리석벽으로 하겠습니다. 3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확인하기 위해서 셋 아이디에 1하고 셋 아이디 눌러볼까요? 1 좋고요. 2하고 셋 아이디 버튼 누르면 2 좋고요. 자, 3하고 셋 아이디 눌렀더니 3도 좋네요. 잘된걸 확인했습니다. 서브 셀렉트 버튼 풀고요. 머터리얼 에디터 대화 상자에서 보겠습니다. 자, 빈 샘플 슬롯을 여기다가 벽이라고 이름을 주죠. 벽. 이런. 벽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스탠다드 머터리얼 타입 부분 클릭하셔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디스카드는 버리겠다는 얘기고요. 얘 설정 값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셋 넘버에 3개로 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1번은 노란 아이보리 인스턴스 오케이 벽. 두 번째는 나무벽을 2번에다 인스턴스 오케이. 세 번째는 대리석벽을 3번에다 인스턴스 오케이. 그리고 벽 오브젝트 셀렉트 잡고 어사인 적용하십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이쪽은 나무가, 이쪽은 아이보리가, 이쪽은 대리석이 완성이 됐어요. 자 라이트가 없어서 좀 깜깜한 것 같아서 카메라 제목 있는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디폴트 라이트, 투 라이트를 써놓게 되면 이 안에 라이트들이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모양이 나타나십니다.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조금 더 작업을 해볼게요. 머터리얼 에디터 대화 상자에서 빈 샘플 슬롯에 바닥 오브젝트 한번 넣어볼까요? 자, 스탠다드 머터리얼 부분 클릭하셔서 V-Ray 머터리얼 바꾸시고요. 디퓨즈 옆에 맵 버튼 누르시고 비트맵 들어가셔서 마블에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마블에서 바닥으로 쓸 오브젝트를 선택할게요.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자, 그럼 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넣고, 자, 얘를 현재 이 오브젝트, 바닥 오브젝트에다 어사인 적용했어요. 자, 부모로 가서 쇼맵인 뷰포트 했더니 타일링이 좀 틀리죠? 다시 맵 들어가서 타일을 좀 줘볼까요? 10개. 7개. 자, 이렇게 타일링을 좀 줬습니다. 다시 부모로 올라가서 반사를 살짝 해겠죠. 리플렉트 부분을 누르셔서 바닥은 반사를 조금 더 한 40 정도 될 수 있도록 반사율을 줬습니다. 자, 현재 상태를 간단하게 VLA로 한번 렌더링을 한번 넘겨볼게요. 일단 환경 설정, 즉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단축키 8번이고요. 일단은 외부 벽을,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흰색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렌더 씬 대화 상자에서 320240으로 좀 작게 보죠. 자, 렌더러 탭에 갔을 때, 자, 보세요. 글로벌 스위치스의 디폴트 라이트를 끕니다. 자, 이미지 샘플러를 안티알리아싱 필터는 컨멀 럼을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레디언스, 즉 GI, 인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을 온 체크하시고요. 이제 일레디언스 맵을 조금 낮은 단계, 베리 로우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발러먼트, 환경을 온 체크해서 환경 컬러를 이걸 빛으로 사용할 거예요. 흰색 주시고 강도를 조금 세게 3 정도 줬고요. 맨 밑에 시스템을 펼쳐서 렌더링이 될 때 창이 뜨면서 텍스트가 막 뜨죠. 그거를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카메라 뷰를 렌더를 눌러서 렌더를 완성합니다.